자, 이번에 배울 것은 3핑거 주법인데요. 자, C코드를 이렇게 잡고 3핑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손가락만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엄지손가락은 맨 위에 줄인 4번 줄과 3번 줄을 연주할 거고요. 검지손가락은 2번 줄을 연주할 거고요. 가운데 손가락은 맨 아랫줄만 연주할 거예요. 1번 줄이죠.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4, 3, 2, 4, 1, 3, 2 4, 3, 2, 4, 1, 3, 2 처음 4가 좀 길죠? 두, 4, 3, 2, 4, 1, 3 이런 느낌으로 4, 3, 2, 4, 1, 3, 2 자, 이게 패턴으로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사랑으로라는 곡을 3핑거 주법으로 할 건데요. 이런 식으로 자, 기본적인 3핑거 주법이죠. 자, 근데 여기서도 한번 하이 코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높은 쪽에 예를 들어서 C코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또 해맑은 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. 자, 요거는 G코드 모양을 G코드 모양 있죠? G코드 모양이 쭉 이리로 와서 개방형도 와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운지가 나오는 겁니다. 요것만 조금 어렵고 다른 건 좀 괜찮으실 거예요. E7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러면 3핑거 주법으로 해보겠습니다.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.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죠. 자, 만약에 하이 포지션도 조금 보여드리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.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. 자, 이런 식으로 되죠. 자,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할 건데요. 처음에 2비트가 납니다. 이렇게 한 마디에 두 번만 칠 거예요.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아
슬리핑거